왼쪽으로 한 명 돈다. 포친캐 포친캐 없다. 이번엔 포친캐 한 명도 없다. 차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고 짧게 털고 나갈게요. 애들 죽어나가는 속도 어마어마한데? 파워팔 데미지요. 근데 데미지를 진입하는 거는 아니야. 아니야 살려줘! 저기 있다. 오. 위에 한 명 붙었고. 왼쪽으로 한 명 돈다. 한 명 더. 라스트. 한 명 살렸겠다. 아, 200을 캤꿀. 200을 너무 좋아졌는데. 쟁고팔 필요 없고. 쟁고팔은 안 들게요. 쟁고팔 안 드는 게 내 입장에서는 나은 것 같아. 밀비 나오는 쪽이 통닭 기다리면 올라나? 일탄은 안 보이는 것 같고 다음 보급 기다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센터 근처잖아요. 보급 금방 찾으러 가거든. 제 차로 바꿔 타자. 방지 의미요? 양악하는 사람들이 그만둘 때까지 양악을 하겠다고요. 보급 온다. 쌌다. 이미 싸우는데? 아니야. 하면 더 큰다. 나머지 어디 갔지?
와 이게? 고급에서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니 뚝배기는 가지러 간다 진짜. 이별을 그냥 써도 좋네. 여기서 계속 싸재끼는 내가 어디 갔지? 다른 파티인지 같은 파티인지 모르겠어. 저기서 총소리가 나는데 도대체 어딨냐? 저 있네. 커플 맞고 살았어. 몸, 아, 머리 안 맞았구나. 8킬. 4킬. 4킬밖에 안 됐다고? 걔 같은 더 있었구나. 어? 걔 같은 놈아. 아, 저 나무. 다른 차? 잘 먹을게. 고급에 가방밖에 없었어? 밖에 없던 게 아닐 텐데. 얘를 쏜 게도 있고. 아니야. 너무 많아. 아니야. 너무 많다니까? 아니야. 이번엔 너무 적어. 고글 먹고 갔잖아요. 구데기 같은 거였으면 안 먹었겠지. 누군가 먹었어. 내가 죽였던 시체 중에 누군가. 뭐야, 여기도 시체가 있어? 아, 내가 잡은 거지. 아! 킬. 마을에서 킬 하나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킬을 얼마나 못할 줄 알았는데. 총소리. 어디서 난 거지? 밀타파워 안에서 났던 것 같은데? 고급이 또 온다고? 지금 차 위장해? 아, 갑파 바꾸고 올걸. 68밖에 안 나. 이거 바다에 떨어지잖아, 무조건. 이거 오케이 먹어. 무조건 바다지, 이거는. 어, 무조건 바다. 이거 못 먹어, 저거. 먹으러 가면 뒤져요. 한 파티.
안 누워. 아 진짜 왜 이렇게 안 뒤져 애들. 저거 차에서 내리네. 한 명밖에 못 죽였다. 한 대 더. 나 탄입 너무 없어. 저 멀리 차는데도 이거 안 맞을 텐데. 어 저까지 아니라. 타고 가던 애 뒤졌어. 제 카고팔 맞고. 아, 다 안 뒤졌네? 저쪽으로 들어가는 게 좀 더 킬 많이 할 수 있겠다. 오, 한 명. 능선. 맞죠? 난 봤어. 따개비 한 명. 아 저기 두 명 붙었는데 귀찮아지겠네. 저 나무도 걸친 거 같거든요. 넘어가야겠다 그냥. 이게 더 나을 듯. 이게 훨씬 나을 듯. 여기 있는 게 나을 듯. 나무랑 양각 안 잡힐 수 있거든요. 저기 있습니다. 나무 양각. 제 이상 여기 두 명, 저기 두 명, 그리고 올라오던 애 한 명 그렇게인 것 같은데. 아니면 여기 세 명, 여기 두 명. 1킬도 못했는데 16킬이나 했네. 4배율로 축소시켜두고. 진짜 자기장 여기 걸려온 건 처음이네. 또 처음 본 자기장. 1등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리는 나쁘지 않아요. 수적으로 불리한 게 문제지. 뭐 수적으로 불리한 건 솔커드니까 원래 불리한 거고. 이쪽 애들이 정확하게 위치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자기장 뛰면서 올라갈 것 같은데. 왜냐면 내가 아까 계속 견제했잖아요. 이 다음 자기장이 어디 걸리는가 따라서 내 플레이는 달라집니다. 제발 나한테 걸쳐라. 제발 제발. 어느 한쪽으로 가야 되면 똥망.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면 그나마 나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면 진짜 개똥망. 오케이 개꿀. 밑에 발소리가 들리는데? 어, 저기 사람 있어. 저기 언제 내려갔대? 쟤 못 올라올 텐데? 쟤 못 올라와. 쟤 혼자 있었는가 보네. 여기 4명이고. 아 그러면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 지형이 별로 안 좋아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잘못 본 게 아니라 바로 앞에 저기 있어. 올라왔네. 올라올 수 있었네. 잘못 봤나? 이쪽이네. 으, 소리탄. 저 나무 뒤쪽 누워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4명이 다 누워있을 리는 없잖아. 능선 밑에 올라올 수 있는 능선이었구나. 나 몰랐어 진짜. 아, 일단 밑에 있네. 정리됐고 소리탄 날라온 방향. 어디서 던지는 거야? 4대1은 확실한 것 같은데? 오케이, 한 명 확실히 찾았고. 어? 3대1대1이었어. 나머지 3명 어딘데? 물 밑에? 아이 개같아. 그런 것 같은데? 이러면 나머지가 모두 물밑이지. 내 앞에 있구나. 아, 이 절벽 올라올 수 있는 절벽이라서 극혐이죠. 난 얘들 위치 파악도 안 되는데. 오, 못 던진다. 저 밑에. 일단 밑에 있는 건 확실한데, 이 앞까지 올라왔나? 어디야 한 명? 아, 저기 있네. 아, 이거를 이렇게? 둘 기절. 여기 딱 끝내면 21킬이에요. 아, 20킬은 확보고 21킬이냐. 아, 여기 밑에 있는데. 아, 이걸 마지막 자기장까지 가야 돼.
확실하게 위에는 못 올라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건 100% 절대 못 올라오고. 아 이게 저 있네. 일단 위치는 파악했죠.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잘못하면 질 수도 있으니까 도박 안 갈게요. 오 저걸? 아니 이걸? 야 이걸? 야 금방 파크를 안 돼가지고 이걸! 이걸! 우리 길을 막네. 야 이걸 상대가 인생게임이다. 상대가 인생게임이다 이거네. 아 수류탄 잘 던졌어요. 어 수류탄 진짜 잘 던졌어. 이거는 내가 위로 올라가도 피하기 힘든 각이었어가지고. 야 이걸 이건 저기 잘했다. 인정합니다. 20킬. 어 오랜만에 솔코드 한 거 20킬. 그래도 이 앞에 2로 바꿨어요 일단. 정크렛이 정크렛 당하는 순간. 점수 봅시다. 이제 영상에 1등 아니 영상 올라갈 것들은 제가 점수를 올릴 거라서 이 계정의 점수는 1388점입니다. 53.6% 절반이에요. 딱 중간. 말 그대로 양악을 할 수 있는 선 안에 있는 계정이죠. 양악이에요. 양악. 1388점. 별로 높은 점수 아닙니다. 절대. 판수는 많은데 일부러 점수를 안 올린 거죠. 제가 말했듯이 내가 2등이라니 2등이라니 2 아웅 그런 데 떨어지면서 페카도나 그런 뭐 학교 밀베 이런 데 떨어지면서 일부러 점수가 안 올라간 거죠? 일부러 안 올린 거나 다름없지. 이거는 거기서 초반에 계속 죽으면 점수가 떨어져요. 이렇게 막 몇십 킬 1등 막 이렇게 계속해도 점수가 안 올라감 별로.